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네, 기출문제풀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5-1입니다 여기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챕터 6이죠 챕터 6인데 아 여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7세기하고 통합 문제, 7세기하고 통합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쪽 필기노트 보고요. 내용 한번 보고 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니까 여러분 한번 왕 한번 적어볼까요?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인데 여기까지 푼다는 겁니다. 2세기는 태고, 근데 문제 별로 안 나와요. 태고, 똥고, 미고수, 근, 침, 네, 광장, 비계, 문동, 눌, 자, 소, 무성, 지, 법, 진, 영포, 무이, 진선진, 무문신. 진선진, 무문신이죠? 오케이. 글씨가 별로네. 그래도 오케이요. 노래 부르면 되죠, 뭐, 노래.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광장, 피계문동, 눌자소, 무성, 집업진, 영보무의,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이거 있죠, 노래? 기가 막히죠, 이거. 합격한 사람도 아직도 기억난다는,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광장, 피계문동, 눌자소, 무성, 집업진, 영보무의,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요것만 알면 여러분 이쪽 문제 풀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책 보고 갈게요. 제 거 필기노트 13페이지입니다. 2세기 태조왕부터 보도록 하죠. 태조왕, 암기팀 옥고영. 그렇죠. 게르브 고씨, 옥저정복, 동옥조입니다. 동옥족. 그 다음, 형제상속. 그래서 암기팁 옥고영, 옥저, 게르브고씨, 그 다음 형제상속, 그 다음 고국천왕, 진부행, 그쵸, 진대법, 그 다음 오부가 부족해서 행정으로, 그 다음 부자상속, 진부행, 진대법, 부자상속, 오부가 부족해서 행정으로, 대고, 옥고영, 진부행, 좋아요. 그 다음 동천왕, 서한평 공격, 그쵸, 그 다음 중천왕 있는데 중천왕 잔발민 그 관나부 소속 요것도 시험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고이왕. 고이왕은 이제 여러분 율령, 한강, 유역 점령, 그다음 육자평 16관 등재, 관복, 자비청. 그렇죠? 그래서 고율한복 6개. 고율한복 6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당 설치하고요. 형제 상속합니다. 그다음 자장 설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 고율한복 6개만 기억하세요. 고 고이왕, 율령, 한강유역, 그 다음 관등, 관복, 육자평, 16관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미천왕, 낙서, 낙량 전복하고요. 그 다음 서한평 공격, 서한평 공격이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서한평 공격하고 그 다음 낙량 전복했다. 그 다음 고국원왕, 전연침입으로 어떻게 돼? 수도가 점령당하고요. 근초원 공격으로 전사, 원통하게 죽었다. 잘 나옵니다. 은근히. 소신왕 제일 잘 나오죠? 불, 태, 율, 불교, 태학, 율령. 너무 잘 나와. 이거 무조건 봐야 돼. 그 다음, 근초광, 부마, 요상균 7개죠. 요서산 등 규슈, 만정복, 칠지도 하사, 부자상속, 아직께 한자, 그 다음, 왕인 천자문, 아직 한자도 몰라, 인천 사람. 그 다음, 침유왕, 불교, 동진, 마라난타, 불똥마. 그 다음, 뇌무랑, 말 타고 도와줘, 마리깐 칭호, 그 다음, 광개토 대왕 도움. 이때, 광개토 대왕 암기 팁, 사료 팁으로 봐야겠군요. 영락. 그 다음 종발성 5만명 꼭 기억해야 돼. 5만명 특히 봐야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요. 넘기면 14페이지입니다. 필로 광개토양 영락 나오네요. 후연격태 신라 후원 지원 그쵸. 영신후 사료팁 5만명 그 다음 장수왕 사료팁은 3만명 비평제한 사지중 광개토대왕 능비 평양 천도 나제동맹 한성전명 계로왕 죽고 지두족 분할 점령하고 중원고려비 그 다음 비유왕, 나제동맹, 계로왕, 그쵸, 괴롭게 죽는다, 문주왕, 문주왕 웅진천도, 동성왕, 결혼동맹, 탐나복속, 그 다음 실성왕, 실성왕은 여러분, 뇌무랑 동생입니다. 이 실성왕, 요, 은근히 계리지겐 나와요. 계리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실성왕 여기 보시면 네모난 왕자의 미산을 볼모로 하고 그 다음 복호를 볼모로 보냈다. 요거 나왔어요. 게리지게. 다음 눌지왕 묵호자 부자상속 묵부자 자비왕 방해서자 수도방립 소지왕 우행시 우역 시장 행정. 오케이. 그 다음 6세기 중요하다 했죠? 6세기 신라를 됐고 백제 무령왕 22담로 양가 교류 무령왕 능 손산 7호분 벽돌무덤. 그쵸. 요거 암기팁. 22부사 송양벽 22담로 무령왕릉 그다음 백제 사마왕 송산이고분 양직공도. 그쵸. 꼭 보셔야 합니다. 벽돌무덤까지. 성왕 사비천도 22부 관산성 관산성 554년 연도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 지증왕 지증왕은 이제 신라 국호 왕칭호 한화정책 우상국정벌 우경 철제농기구 그다음 동시전.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화정책 했다. 그 다음 재정권 확보했다. 그 다음 법풍왕, 병부, 상대 등 불교. 그 다음 건원, 율령, 금강가야. 암기팁 병상에서 누워 불법으로 원금 받는다. 그 다음 진흥왕. 진흥왕은 여러분 뭐 보면 돼요? 그쵸. 비석, 담북창왕마.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양왕이 살수대첩, 영유왕이 천리장성. 그 다음 영계소문이 어떻게 돼? 정변이 일으켰다. 그 다음 보장왕. 망했죠, 이때? 안승전투 있고요. 그 다음, 무왕, 익산 천도 계획하고요. 미륵사의 석탑. 그 다음, 미륵사의 석탑은 사택 적덕달 사리봉안입니다. 그 다음, 의자왕, 의자한테 망하죠? 그 전에 이제 대하성 전투 있습니다. 그 다음, 진평왕, 걸쏘, 결사표 세소고개. 선덕여왕, 황분점, 황룡사, 분왕사, 첨성대. 진덕여왕, 나태, 나당동맹, 태화. 그 다음, 무열왕 때 백제멸망. 그 다음, 문무왕 때 매수성 기부포, 삼국통일. 그 다음, 신문왕 때 최성성기. 만국돌 9개. 너무 양이 많다. 그쵸? 이거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기를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내용 우리 필기노트 해서 이거 기본 수업 지금 한 8분 만에 다 봤는데, 7, 8분만 다 봤는데, 이거 여러분 기본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스토리까지 싹.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근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왕 한번 다시 듣고 와야 돼. 아시겠죠?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도 봐야 돼요? 필기노트 강의라도 봐야 합니다. 필기노트 강의라도. 근데 기본 수업 강의가 제일 좋습니다. 기본 수업 강의 듣고 여러분 필기노트까지 들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암기만 돼 있다면 쉽습니다.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재정권이 확보돼야지. 그렇죠? 재정권이 확보되고 돈이 있어야지 뭐합니까? 그 다음 시스템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 뭐 하죠, 여러분? 영토 확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구려 재정권 누굽니까? 미천왕, 낭낭. 정복했잖아요. 서한평 정복하고. 그리고 소순왕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시스템 정비하죠, 율령. 그래서 이때 최정성기를 맞이한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백제, 고이왕 때 재정과 시스템. 근초고왕 때 재정성기. 신라는? 지증왕 때 재정, 버풍왕 때 시스템, 진흥왕 때 최정성기. 요렇게. 재정 시스템 영토 확장.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 책 보시면 종우쌤 한마디 있죠? 종우쌤 한마디 읽어보도록 하죠. 고대 파트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고대 파트 핵심이에요. 문제도 제일 많이 있고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이다. 각 시대별, 문제별, 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물론 모든 파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5세기, 6세기가 중요하고 각 시대별, 각 나라별 왕을 통합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왕을 정복해야 합격할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자주 풀어보자. 계속 반복하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대세는 삼국 통합 문제, 순서 문제, 자료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힘들겠지만 바로 시작하자. 그쵸, 여러분. 각 시대별 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고요. 순서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순서 문제만 제가 모아놨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순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푸는 방식을 푸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죠. 1번.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1번 가겠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마 요상균 7개죠. 부마 요산균 7개. 부마 요산균 7개입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
남쪽으로 만을 정벌했다. 그래서 전라도 해안가까지 확보했다. 만 여기 있잖아, 만. 그쵸? 어, 부자상속 만까지 정복했다. 어, 맞네. 그쵸? 요서산 등 규슈 진출하고 일본의 칠지도 죽어요. 북쪽으로 고구려 평양성까지 쳐들어가고, 맞네, 여기까지. 고국천왕? 왜 고국천왕이야? 고국원왕이지. 에이, 함정이네, 고국원왕. 원통하게 죽었다. 고국천왕이고, 아니고 고국원왕. 그 다음, 일본과 무역했겠죠? 어, 그러니까 칠지도 죽을 거 아닙니까? 부자상속하네요. 그 다음, 어, 서기, 그쵸? 고흥한테 서기, 역사서 편찬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면 넘어가면 돼. 맞지만, 이건 고국천왕이 아니고 고국원왕이잖아. 답은 몇 번 봐야 한다? 답은 2번.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확실한 게 정답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2번. 다음 같은 백제 활동이 있었던 시기, 같은 세기에 있었던 사실로 있었던 거 볼게요. 백제는 만을 통합하고 가야까지 지배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의 요서, 산둥, 규슈, 4세기 근초고왕. 4세기 상황으로 오른 것. 4세기입니다. 4세기. 그쵸? 4세기로 뭐 있었던 일 볼게요. 백제는 중국과 남조 교류를 맺고 22담로. 여러분 22담로 누구죠? 어, 무령왕. 무성 6세기. 6세기 무령왕이잖아. 신라는 우상국 정벌. 우상국 정벌. 6세기 지증왕. 신라 지증왕. 무조건 왕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풉니다. 왕으로. 무슨 이런 문제는 무조건 왕으로 이제 바꿔주는, 변환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고령의 대가야는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여러분 세력 확장했네요. 오지 결혼진이죠. 오지 결혼진. 오색이 성장. 지산동고분 결혼동맹. 그 다음 진흥왕태 멸망. 이거 오색이 상황이네요. 틀리네. 그 다음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반포했다. 불태율. 4세기 소수림왕. 불교 태학 율령. 그쵸? 어, 그럼 요거 근초왕이니까 4세기니까 같은 4세기 몇 번밖에 안 돼요? 4번밖에 안 되지. 그쵸?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왕으로 변환시켜줘야 돼. 그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도록 하죠. 3번. 가, 나, 다. 가, 다. 고구려 발전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 나에 들어갈 것. 볼게요. 왕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시기별 왕. 낙란 차지했대요. 4세기 미천왕.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대, 여러분. 평양 도읍 옮겼대. 5세기 누굽니까? 어, 장수왕이네. 그럼 여기 누구밖에 안 돼요? 미, 고, 수. 그쵸? 미, 고, 수, 근침, 내, 광, 장. 그럼 소수림 아니면 광개토지. 소수림 아니면 광개토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들어가야 돼? 소수림 아니면 광개토 들어가야 돼. 태학. 맞죠, 소수림.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 불태율. 맞네. 그 다음. 진대법. 고국천왕. 2세기 안 돼. 천리장성. 아, 왜 천리장성이 나와, 아, 여러분. 천리장성은 영유왕인데. 7세기인데. 그 다음.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했다. 여러분, 신라교와 왜 격퇴한 거? 광개토. 맞네.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네요. 기억 리을.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왕으로 바꿔줘서 풀어야 돼. 그런 문제 다 풀려. 알겠죠? 그러려면 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르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 4번 가죠. 나의 시기 해당되는 사건으로 오른 것. 백제왕이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왕이 출병하다가 화살에 맞아 서거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어, 고국원왕이네요.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이고. 몇 세기죠? 4세기지, 4세기. 4세기, 그쵸? 몇 세기인지를 꼭 알아야 돼, 여러분. 어, 끝났다. 5만 명. 5만 명. 5만 명, 여러분. 신라를 구원했대요. 5만 명으로. 오 마이 갓. 5만 명 나오면 제가 누구라고 했죠? 5만 명 나오면 무조건 광개토 돼요. 그쵸? 그럼 나 시기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고국 원왕과, 뭐야, 광개토 사이에 미, 고, 수, 근침, 내, 광장, 어? 소수림이네.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 소수림왕 들어가야지 소수림. 그럼 볼게요. 가나시기 소수림왕 때 오른 것 태학 답 1번 나와버려. 와우 문제 너무 쉬워.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문제 너무 쉬워요 안 쉬워? 쉽죠? 문제를 여러분 왕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그쵸? 근데 왕을 모르고 있다? 아 이거는 문제 못 풀어요. 어 그냥 풀잖아 여러분. 소수망이네. 소수망기티 불태율 불교 태학 윤령 태학당. 하오 한번 해주세요. 하오 할 수 있죠? 하오 할 수 있죠? 하오 자신감 파. 평양으로 도읍으로 옮겼다. 장수왕 왕 무조건 적어줘야 돼. 광궁 공격 동천왕. 요소 공격 영양왕. 왕으로 풀어야 한다. 무조건 뭘로 풀어야 한다? 왕으로 풀어야 한다. 왕으로 안 풀면 문제 못 푼다. 꼭 기억하세요. 왕으로 풀어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아 이 문제 못 풀어요. 게리직 문제인데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문제 쓰레기예요. 문제 쓰레기. 이런 문제를 내고 진짜. 이건 100점 방지용 문제. 틀려도 돼.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찍었죠? 찍었어.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건 거의 찍은 거예요. 이거 찍은 거야. 이거 어떻게 맞춰. 미쳤어.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과감히 틀려주세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알겠죠? 이거 맞은 애 없습니다. 맞은 사람 다 찍은 사람이에요. 잘 찍어야겠죠. 하지만 볼게요. 그러면 위두를 전진에 사신 보냈대. 위두라는 사람 전진에 사신 보냈다. 고구려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위두를 전진에 보냈어요. 이거 뇌무랑 때입니다. 내 거 필로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까지 봤을까요? 아시손 소경을 설치했대요. 이거 지중왕 때요. 내 거 필로에도 다 있어요. 내 거 기본서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과연 이거를 이것까지 암기했을까? 못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까지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못 암기해. 볼게요. 이거를 알았다 해도 이걸 풀기가 힘들어. 알았다 해도 풀기를 힘들어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거야. 사이에. 네모랑 다음 보니까 대고 똥꼬 미고 수금집 내 광장 피계문동 눌 자, 소, 무성치, 이거 눌자소네. 눌지왕, 자비왕, 소지왕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실직죽과 압록국을 정복했대요. 알아요? 나 안 가르쳤는데?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죠.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면 여러분, 300강 갑니다. 안 돼요. 전공자도 안 돼. 파사이사금 때, 파사왕 때, 파사이사금. 야, 이걸 어떻게 봐.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지. 근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넘어가라고 했죠? 넘어가요. 몰라. 모르면 넘어가야 돼. 복호를 고구려 볼모로 보냈다. 복호 뇌무랑 아들이잖아요. 뇌무랑 아들. 이거 내 거 필기노트에 나오죠. 이거 실성왕 때. 실성 마리깐 때. 맞습니다. 아, 할 수 있을까? 나흘에 신궁을 어떻게 했대? 신궁을 설치했대. 이건 소지왕 때. 야, 이거 못해. 삼복곡 이거 이 지중왕 때입니다. 지중왕 때 삼복법 그쵸. 순장 금지했죠. 여기까지 4번은 알겠네. 4번은 그럼 4번이 지중왕이니까 같은 지중왕이니까 이건 빼고 그럼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는 복호는 실성왕 때 그 다음 나흘은 신궁을 설치했다. 이건 소지왕 때 그래서 파사왕 때였던 1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같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려고 여러분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건 과감하게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이건 100점 방지용. 틀려도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틀려도 된다. 그러면 이제 게리지 기출이니까 이제 틀린 대신에 한번 분석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어려운 아니구나. 사료는 꼭 보셔야 돼. 혹시 몰라요. 또 나올 수 있어. 게리지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요 정도 수준 틀렸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공부해도 못 맞춰 이거는 여러분. 아 뭐 1타고 뭐 0타고 상관없어. 이거 0타 강사 거 뭐 1타 강사 들어봤자 이거 못 풀어요. 못 풀어. 이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 이거 맞추려고 딴 거 안 한다? 이거 미친 짓거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틀리세요. 아시겠죠? 100점 방지용 문제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 틀려도 된다. 대신에 사료만 어떤 왕인지 지금부터 기억하자. 위두 전진, 뇌무랑, 아시손 소경, 지중왕 이것만 기억하자.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죠. 백지왕. 백지왕이 누굽니까? 근초고왕이지 뭐. 근초고왕.
부마 유산균 7개. 맞네, 이거 두 개네. 부마, 부마. 암기트 그냥 들어가네, 부마. 22부, 중앙관청 22부. 이거는 누굽니까? 성황이죠. 그쵸? 22부관 이사 간다. 자평제도와 간등제. 이거 시스템 아닙니까? 이건 고이왕이지, 고이왕.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답은 몇 번? 1번. 부마. 유산균 7개에서 부마. 암기트 딱 떨어지네.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좋은 시험 한마디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어느 기본서를 봐도 있는 그림이다. 그림을 보자마자 딱 근총왕이네 하고 생각해야 한다. 근총왕이 당연히 암기트인 부마유산균. 그렇죠. 부마유산균하고 부자상속 만정복이 있으니 정답은 바로 나온다. 암기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는 여러분 10초 만에 풀어봐야 돼. 몇 초 만에? 10초 만에 풀어야 돼. 10초 만에. 아시겠죠? 그 다음 7번 가도록 하죠. 보기.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 고구려는 백제공결, 천제공결, 이거 무조건 왕으로 내가 바꾸라겠죠. 고구원왕. 고구원왕 있네, 전사회 때. 근초공왕, 거구원왕. 그 다음. 외침을 받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원병을 보내고 낙동강 하루까지 진출했다. 광개토대왕이네. 야, 항상 이 사이에 누구 나와요? 정말, 소수림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온다, 소수림왕. 그쵸? 소리만 너무 잘 나오네. 수도 평양성, 장수왕, 낙랑군 축출, 미천왕, 요서 선제공격 가능했다, 영양왕, 태학, 설립, 윤령반포, 소수림, 다음 몇 번, 4번. 이거 비슷한 문제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 기출문제 풀면 다 풀 수 있다니까. 아까도 이런 거 고구원왕하고 이런 광개토대왕 사이에 해가지고 소수림왕 문제 있었잖아요,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잖아. 쉽다니까? 무조건 왕을 알아야 한다, 왕. 여기 장수, 미천, 그 다음 영양, 그쵸? 소수림. 다음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쉬워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이제 오색이 들어가죠. 오색이 들어가. 아까 여기 종쌤 한마디 여러분 꼭 봐야 돼요. 조세 한마디 보면 여기 7번 삼국시대 왕은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고구원왕은 광개토대왕 사이에 있으니 당연히 소수림왕. 소수림왕은 불태율. 오케이. 불태율. 내가 수업시간에 불태율 그렇게 많이 나온다 했는데 바로 지금 문제 4세기 문제 거의 대부분이 소수림왕 아닙니까? 맞죠? 이제 5세기 들어갑니다. 5세기는 광개토하고요 장수왕이 엄청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5세기.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왕이 남긴 업적으로 오른 거. 여기 밑줄, 여기 영락군영. 영락이 나오네요, 여러분. 영락군영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 여기 있네, 왕. 영락 나왔어, 여러분. 끝났어. 어? 또 끝났어. 어? 뭐 어떤 거? 영신훈대. 영락 나왔어. 끝났어. 또 하나, 또 하나. 찾아봐. 난 찾았어. 빨리 여러분 찾아. 응? 찾았어요? 찾지. 누구? 어디? 누구야? 어딨어? 누구야? 누구? 광개토. 광개토 대왕 아닙니까? 영신우. 그쵸, 광개토 대왕. 그러면 광개토 암기팁. 영, 신, 후, 영락, 신라, 후연. 그쵸? 신라 구원했네. 도읍, 국내에서 평양성, 장수, 태학, 소수림, 후연 공격. 후연 공격.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그냥 풀어요 안 풀어요? 그냥 영락 5만 명이나 광개토대왕이네. 영신우 후연 답 몇 번? 3번. 7초 컷. 아, 기가 막혀. 지금 전율 왔어요? 막 찌릿찌릿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잖아. 하오예요? 아, 당연히 하오죠. 하오 합격할 수 있겠죠? 하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오! 딴 것 때문에 떨어져. 그쵸? 한국사 내가 알아서 이거 올려준다니까. 뭐 이렇게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지 마! 내가 알아서 올려줄 테니까. 뭐 이렇게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그쵸? 믿어야죠, 믿어야. 아, 이것만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다 이거 전공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여러분. 이거에 올인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믿고 하셔도 돼요. 제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딱 떨어지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김종국 암기팁 진짜 저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근데 문제를 가네들 안 풀어본 거야. 문제 풀면 욕을 할 수가 없어. 하오하거든. 스토리람 이거 한참 걸립니다. 스토리람 한참 걸려요. 저하고 하면 7분 거. 7분이래 7초. 다 푸는데 7분. 7분에 10분. 10분 안에 무조건 풉니다. 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은데? 그쵸? 본전 뺀 거 같죠? 본전 빼고도 남았지 좀도. 좋아.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좋으니까 그만하고 싶네. 근데 문제 너무 많아. 여기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만들었는데 문제가 끝도 없네. 이제 볼게요. 여러분 또. 다음 밑줄 친 왕. 제기간에 있었던 걸로 뭐 한 거? 옳은 거. 볼게요. 또 찾아. 핵심 난 찾았어. 빨리 여러분 찾아요. 응? 다 읽을 거 없다니까. 핵심 단어 찾으면 나온다니까. 어? 찾았어? 네, 선생님. 맞아요. 그거예요. 5만 명. 신라 구원했다. 누구? 광개토. 5만 명. 아까도 5만 명. 여기도 5만 명. 5만 명 나오면 누구? 광개토. 백잔 나오죠? 백자는 백제를 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억하세요. 백잔 나오면 무조건 백제다. 백잔 나오면 무조건 백제다. 백제가 어떻게 돼, 여러분? 맹세를 어기고 외하고 화통해가지고 어떻게 돼? 어딜 쳐들어온 거야? 신라 쳐들어왔네. 그래서 신라 구원했다고. 기만 5만 명. 광개토. 광개토 암기팁. 광개토 암기팁.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영신후요. 맞아, 영신후. 영신후 찾아봐. 오 마이 갓! 아, 나 진짜 이거. 수업하기 싫어지네. 너무 쉬워가지고. 그쵸, 여러분. 아, 이 정도. 아까 문제 똑같은 거죠, 뭘. 기출문제 돌고 돈다니까, 여러분.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어우, 기가 막혀. 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부자상소. 형제상속이 부자상소. 고국천왕. 왕으로 바꿔야 돼요. 태학윤령. 소수림.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1번. 너무 쉽습니다. 사료 꼭 기억하세요. 5만 명 나오면 누구다 무조건? 광개토 대왕이다. 오케이. 그 다음. 가. 이거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이거 잘 봐야 돼. 문제를 잘 봐야 돼. 가가 건립될 때 왕이야. 광개토대왕 능미인데, 광개토대왕 물어본 게 아니고, 광개토대왕 능비를 만든 왕입니다. 그럼 광개토대왕을 만든 왕이면 누구겠어요? 장수왕이지. 그 아들인 장수왕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다 광개토대왕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볼게요. 내가 일찍이 가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 집안이 어디냐? 동그라미 치고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집안은 국내성을 뜻합니다. 집안은 이제부터 어디다? 국내성이다. 꼭 기억해야 돼. 국내성. 국내성 이를 여관에서 만주인 영자평 손일만 필담을 나누는데 가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했다. 가가 오랫동안 초래 묻혀있다. 최근에 발견됐대. 가 가운데 고구려가 중국을 침략했다는 자구가 들어있으며 중국인 그를 칼과 도끼로 쪼아냈대. 그 다음 일본인이 가를 차지하여 업적으로 탁본을 만들었는데 탁본이 달아 없어지거나 어지러운 부분을 척회로 발랐는데 그동안 인식할 수 없는 자국이 도리어 생겼대. 이거 뭡니까 이거? 위조한 거지. 위조한 거죠? 이게 이 비석 이름이 뭐다? 광개토 대학능비. 여기까지 다 알아요. 광개토 대학능비 일본 새끼들이 어떻게 위조했다니까. 근데 광개토 대학능비로 해가지고 문제 풀면 광개토 대학으로 풀면 망합니다. 이건 광개토 대학능비를 건립한 왕이니까 장수왕이에요. 그렇죠. 장수왕입니다. 볼게요. 북연의 왕, 풍웅을 둘러싸고 북위와 송 갈등을 빚었다. 맞아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좀 심화로 들어간 건데 장수왕 때 힘이 세지니까 중국에서 북연이라는 내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거기 왕이요. 장수왕한테 투항합니다. 투항해. 풍웅. 근데 투항했는데 장수왕이 조금 배려를 잘 안 해주니까 도망치다 잡혀가 죽어요. 그래서 풍웅. 북연의 왕 풍용 나오면 무조건 장수왕입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 답은 1번이야. 모르겠어? 모르면 넘어가면 돼. 내가 그랬죠? 모르면 넘어가라고. 그 다음 이게 다 2번 찍었어요. 다 2번 찍었어. 거란족 비려 3개 부족을 격파하고 소마를 노획했다. 이거 광개토대왕. 다 광개토대왕인 줄 알고 다 2번 찍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 당나라 도사와 도덕경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대. 이거는 고구려 후기 말기 영양왕과 영유왕과 이제 보장왕 영계소문 그쪽이죠. 그래서 안 돼요. 이문진에게 명하여 유기 신지 모검 이거 영양왕이지.
영양가 만점이 영양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럼 고민했을 거야, 여러분. 1, 2번 중에 하나 고민했을 거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2번은 광개토고. 그러면 이건 광개토니까 아니다. 그럼 몇 번밖에 안 남아? 1번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거는요, 속어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속어법으로. 1번을 잘 모르더라도 장수항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머지가 장수항이 아니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남는다? 1번밖에 안 남는다. 모를 때는 넘어가고 나머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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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바로 그게 정답이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속어법이라고 한다. 속어법으로 풀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속어법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자. 답은 1번. 그 다음 기억의 결과에 해당되는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영락 끝났어, 또. 영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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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 영락 5만 명. 광개토 대왕. 아, 지겹다, 이제. 그쵸? 그럼 기억의 결과. 5만 명에 가서 신라를 구원했어. 그쵸? 내무랑 때 여러분 말 타고 도와줘. 마리깐 신라의 도움. 내정간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내정간섭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는 증거. 호명 그릇. 저 호명 그릇이 발견됐죠.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 이야. 백제가 평양성 공격했다 장수왕. 관산성 전투에 성왕 살해했다 진흥왕. 그렇죠. 금강가야가 가야 중심 세력으로 대두했다. 그렇죠. 3세기.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하오! 쉬워, 쉬워. 어렵지가 않아. 요 정도면 여러분 문제 풀어야 돼. 그 다음 이제 5번 가죠. 5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왕 제의기간으로 사실 오른 거. 왕이 군사 3만 명. 내가 아까 5만 명이면 누구라고 했죠? 5만 명이면 광개토 대왕. 3만 명으로 해서 백제 침입했대. 3만 명으로 백제 침입했다. 3만 명으로 백제 침입했다. 이거 나오면 장수왕이야. 3만 명이면 장수왕. 5만 명이면 광개토 대왕. 어? 오케이. 그러면 장수왕이 제의기간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어, 암기팁. 비, 평, 제, 한, 사, 지, 중이잖아. 광개토 대왕 능비, 평양 천도, 나제동맹, 한성 점령, 개로왕 죽고, 지두조 분할 점령하고 중원고구려비. 볼게요. 국호를 남부여로 성왕 6세기. 평양으로 옮겼다. 맞네요. 금강가야가 주도했다. 이거 3세기니까 틀리죠? 그 다음 신라가 백제와 친선정책을 추진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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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동맹. 비유왕, 율지왕, 나제동맹 체결하잖아요. 어, 맞네. 답은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와! 와!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기상지 문제. 아, 기상지 문제 어려워요, 여러분. 기상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 자고 있네, 형님. 아, 형님. 아직 멀었어. 벌써 자면 어떡해. 벌써 자면 어떡해, 우리. 아직 문제 풀려면 지금. 아직 멀었어, 여러분. 풀려면 지금. 어우, 몇 페이지 남았어? 한, 더 남았어, 여러분. 지금. 지금 자면 안 돼요. 어?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무조건 한 시간 넘어. 여러분, 이 강이 좀 많아요. 다음 강은 이거보다 좀 적습니다. 스물 몇 문제인데 이거는 서른다섯 문제인가? 서른다섯 문제면 무조건 한 시간 넘습니다. 보통 30문제 한 시간 잡거든요. 무조건 넘으니까 일단 잡소리 많아. 이런 잡소리 많아지면 더더욱 길어져요. 자면 안 돼. 빨리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줘요. 오케이. 스트레칭. 으쌰. 스트레칭. 으쌰. 으쌰. 어이구, 목이 없어졌다. 그쵸. 됐어요? 하오! 네가 스트레칭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세요. 근계로. 근계로가 뭐야? 안 배웠는데? 대거 똥꼽 이곳을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놀자. 없는데? 없는데? 개루가 개로왕이야. 개루가 여러분 개로왕이라고. 근계로 개로왕입니다. 그 도림이라는 사람 나오잖아. 도림이란 사람이 하고 어떻게 바둑을 배웠어요. 근데 왜 이거 이 도림이란 놈이 첩자였잖아요. 도림이 첩자였어. 바둑 두면서 개로왕한테 군걸 후지다 뭐 토목공사 하라고 해가지고 토목공사하다가 백자 완전히 재정이 파탄 나잖아요.
누가 보낸 스파이야? 장수왕. 여기 장수왕 나오네. 장수왕이. 그쵸? 장수왕이 백제를 치려고 한대요. 금계루가 이걸 듣고 아들한테 어떻게 돼 말했대. 아들, 그럼 아들은 누구야? 문주왕이지. 그쵸? 장수왕이니까, 문주왕. 문주왕 뭐 했습니까? 천도하죠.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하잖아. 그럼 답 몇 번 나와? 웅진 천도 답 1번 나오지. 그쵸? 내꺼 암기팁. 비, 평, 재, 한, 사, 지, 중. 한성 점령하고 계로왕 죽고 지두조 분할 점령하기 사이 계로왕 죽고 나서 웅진으로 천도하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봐야 돼. 사료가 어려워. 사료가. 금계루에 헷갈리면 안 돼요. 금계루는 계로왕입니다. 밑에 장수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로왕 아들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1번으로 봐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남부여로 바꿨다. 성왕. 성왕. 6세기 성왕. 고구려 평양성 공격했다. 이거 근초고왕. 이건 비유왕이죠. 비유왕. 비누리니까. 그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좋아. 아주 좋아. 그 다음 이제 7번 가죠. 7번.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 신라 고구려 관계. 5세기 전반 나오니까 대고, 똥꼬, 미고스금침내, 광장. 그쵸. 광개토 대왕 때네. 그럼 광개토 대왕 때 알 수 있는 거 고구려. 뭡니까 여러분? 고구려 관련돼 있는 거 호명 그릇이죠. 호명, 호태왕, 광개토 대왕 이름이 적힌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됐다. 즉 광개토 대왕이 누구 도와주고? 내무랑 도와주고 내정 간섭했다는 증거. 그래서 니은이 뭐다? 내정 간섭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리직 문제. 2014년만 해도 문제 괜찮습니다. 요새 문제가 이상해요. 문제. 근데 점점점 내가 볼 때는 쉽게 될 거예요. 옛날보다는. 지금 한국사가 쉽게 나오는 추세예요.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다른 게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는데 한국사는 요새 조금씩 쉽게 나오는 추세. 쉽게 나오다가 이제 없어지죠.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보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임신석에서 화랑의 공부 약속. 호명 그릇, 그쵸. 광개토양 이름이 있다. 내정 간섭. 창령비 진흥왕, 영토확장. 낙동강 지역. 영가 7년명. 영가 7년명, 이거는 고구려 불상. 신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답은 몇 번? 2번. 다음 8번 가죠. 8번. 8번. 다음 자료 시기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옳은 거. 고려대왕 상황군과, 핵심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 빨리 찾아봐. 나 아는데. 여러분, 빨리 찾아요.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중원고구려비입니다. 충주고구려비. 어떤 단어? 동의매금, 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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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금 나오면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예요. 그쵸? 매금자 나오면 무조건 중원고구려비다. 장수왕 때로 추정된다. 그러면 장수왕 때 상황으로 오른 건 남북조 대립했다. 맞아요. 고구려 남하정책 하고 있었어요. 장수왕이니까 비평지한 사지 중이니까. 사비천도했다. 사비천도 성왕 6세기예요. 지금 5세기인데 이건 6세기 안 돼. 중국식으로 바뀌었대요. 왕이라고 지중왕이에요. 지중왕 몇 세기예요? 6세기예요. 틀려요. 이거 몇 세기예요? 5세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매금이라는 글자야. 매금. 매금이라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같은 거예요. 중원 충주. 매금 나왔다. 만약에 5만 명 나왔다. 그러면 광개토. 3만 명 나왔는데 어떻게 돼? 백제를 공격한다요. 그러면 장수왕. 그리고 매금 나왔다. 그러면 중원고구려비.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 그 다음 9번 가도록 하죠. 9번. 삼국의 항정 기록입니다. 미출친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에 벌어진 사실로 적절한 것. 아, 끝났지. 끝났어. 뭐 나왔어? 영락 나왔잖아, 영락. 영락 나왔잖아, 여러분, 영락. 영락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백잔, 백제 공격했네. 아리수는 지금의 서울이에요. 여러분, 서울, 물 뭐라고 해? 아리수잖아, 서울 물. 서울 그 수돗물이 아리수잖아요.
아, 모르군요. 아, 서울 사시는 분 알죠? 아, 아리수 모른다? 어, 이거 서울 쪽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리수 나오면 무조건 뭐다? 한강이다. 어, 영락, 백잔,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아신왕 공격한 겁니다. 백제왕 공격한 거예요. 어, 몇 색입니까? 5색이죠, 5색이. 5색이. 4색이 말해서 5색이 초긴 하지만. 그래서 광개토대왕. 그러면, 밑줄친 이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 벌어진 사슬. 광개토대왕 이거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신라 구원하죠, 신라 구원하죠. 볼게요. 고구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에이, 이거는 4색이, 4색이. 고구고왕, 근초고왕.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이것도 4색이. 침류왕. 고구려 남하정책에 대항했다. 그렇지. 이 장수왕 때네. 비평지한 사지 중. 광개토 대왕 다음에 장수왕이잖아요. 그렇죠. 광개토 대왕 다음에 장수왕이, 남하정책하니까 비우왕하고 늘지왕하고 동맹을 체결하죠. 나당 동맹. 답은 몇 번? 답은 3번. 고흥 서기 근초고왕. 4세기. 무조건 왕으로 해서 몇 세기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대거, 똥꼬 그 왕 알고 그 왕에서 어떻게 내용까지 알아가지고 딱딱딱 해서 쭉 나가야 돼. 그렇게 문제 풀어야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죠.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다음같이 알려주고 있는 삼국시대 금성문. 여러분. 너무 쉽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너무 쉬워가지고. 찾았어요? 에이, 설마 못 찾았으면 이거 말도 안 되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동의매금. 매금 나오면 뭐다? 중원 고구려비. 답 몇 번? 3번. 브라보. 좋아요.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야? 아이,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데 딴 사람들. 이 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 있어요. 이렇게 안 듣고 와봐요. 이렇게까지 액션 좋고 이렇게까지 텐션 좋고 이렇게 암기팁 좋은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단언 하는데 내 거 듣고 딴 거 못 들어요. 딴 거 못 들어. 왜? 딴 거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좀 루즈하다고 할까? 조금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고 스토리 막 설명할 때 쓸데없는 거 설명하는 것 같고 그래. 근데 김종우 강의는 딱딱 끊어지잖아. 아, 또 우리 와이프가 말하지. 자기애가 엄청 강해. 아, 나 자기애 강해. 자기애 강해야지. 아, 내 애가 강해야지. 여러분도 어떻게 저한테 따라오라고 하죠. 제가 말할 수 있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시키면 돼? 합격! 매금 나왔다. 실제 시험에 매금 나왔다. 그럼 준 고려비 2초. 2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다음 하우 하면 되죠. 아, 좋아. 좋아. 좋죠? 네. 그럼 이제 11번 갈게요. 11번. 아, 문제 끝이 없네요. 문제 끝이 없어.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게리직 문제. 게리직 문제. 최근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볼게요. 사료 봤어요? 네. 그래. 사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5만 명. 오! 종발성. 종발성 어디 있냐? 종발성. 종발성. 5만 명 종발성.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광개토 대왕이야. 그럼 광개토 대왕이 어디 구원했겠어? 신라 구원했죠. 신라 내무랑을.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나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 광개토. 신라. 사료 봤어요? 됐죠? 그럼 내용 들어갑니다. 내용 들어가. 가 왕호를 새긴 유물이 신라 왕도 호명글은 있었어 없어? 아까 우리 앞에 문제 봤잖아. 호명글은 있었지. 맞네. 맞아. 맞다. 가 왕은 광개토 대왕은 아단성 등 백제 공격. 아까 아리수 그 사료 봤어 안 봤어? 백제 공격한 사료 있었지. 맞네. 맞아. 그다음 나 국가 볼게요. 나 신라입니다. 신라는 포상 8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하였다. 잘 모르겠죠. 모르면 넘어가. 그리고 이런 문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옳은 문제 할 때는 여러분 모르는 거는요 거의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틀리는 거 찾는 거야. 틀리는 거. 리을 볼게요. 리을. 나는 몰라. 아, 디귿은 몰라. 넘어가. 리을. 나 신라는 일본 왜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닙니다. 백제가 좋아요. 백제가. 이거 이따 문화 우리 기본 수업 들어본 사람 알 거예요. 백제가 주지. 백제가. 백제가. 일본이야. 아니 그 신라가 아니. 신라는 기껏해야 뭐냐? 한인의 연못. 그다음 성 쌓는 기술밖에 더 줍니까? 아스카 문화 막 불교, 유교 막 퍼 준 사람은 백제지, 백제.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어, 틀려. 그러면 이제 디귿 하나 남는 거야. 어, 알딸딸해. 잘 모르겠어.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건 그냥 맞는 거예요. 기억리는 디귿 할 때는. 이건 틀린 거 찾는 거야. 리얼이 틀리고 나머지 맞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포상팔구에 나는 모른다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풀다가 모르면 어떻게? 넘겨, 제껴. 확실히 아닌 거 빼고 나머지 맞으면 다 맞는 거. 근데 만약에 수험 문제 선생님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고 그냥 다 맞는 걸로 해야 돼. 알겠죠? 다 모르면 다 맞는 걸로 해도 됩니다. 공무원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How? How? 좋아. 아,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 나만 좋나? 아무튼 12번. 12번 이제 보도록 하자. 답은 몇 번? 3번. 됐죠? 12번. 5세기 때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이라 돼 있어요. 5세기. 5세기입니다. 왕봐 여러분. 버풍왕 몇 세기? 6세기. 영양왕 몇 세기? 7세기. 그 다음 성왕 몇 세기? 6세기. 개로왕 몇 세기? 개로왕 5세기.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광장 피계문동 개. 광장 5세기잖아. 광장 피계문동 눌자소 무성 6세기잖아요. 그쵸? 영보 7세기잖아. 그쵸? 이건 뭐, 이건 주는 문제죠, 이 정도는. 요거는 여러분 왕 알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 풀면서 알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지 왕 모르면 여기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 계리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 문제. 가장 거리가 먼 거. 우역. 여러분, 우역 누굽니까? 신라 우역. 우행시. 우행시. 우역. 육부를 부족의 생정으로. 시장. 소지왕. 그쵸? 몇 세기? 5세기. 그쵸? 그럼 5세기 시대 상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부자 상속. 묵부자. 그쵸? 누구? 눌지왕이죠. 눌지왕. 묵부자 눌지왕. 그 다음 정복. 진흥왕. 진흥왕 몇 세기? 6세기. 틀렸네. 5세기. 수도 방일. 방에서 자. 방에서 자. 그쵸. 눌자소. 자비왕. 시장 설치. 소지왕. 다 몇 세기? 5세기. 2번만 6세기. 그쵸? 소지왕 나왔어요. 그럼 5세기 눌자소왕 해당되지 않는 것 2번. 2번 활발한 정복전쟁 누구? 진흥왕 몇 세기? 6세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계리직 문제도 충분히 뭐야? 풀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가죠. 밑줄 친 고구려 왕 제2기간에 있었던 거 옳은 것. 눌지왕 3명 고구려 왕이 사시는 고구려 왕 눌지왕 눌자소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광장 피계문동 눌 당연히 장수왕이지. 그럼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볼게요. 전현의 침입 어려운 것 같다. 전현 침입 수도 함락된 거. 고국 원앙 율령광포 소수림 평양천도 이게 정답이네. 부여가 고구리 항복하여 멸망하였다. 문자왕. 문자왕 잘 모르신 분이실 텐데 문자왕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최대용토가 광개토가 아니고 문자왕 때예요. 부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눌지왕이니까 고구려왕 나오면 장수왕 때다.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어려운 것 같은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어떻게 돼? 이렇게 가로세로 봐야 한다니까? 대고, 똥꼬, 미구스금 침내, 광장, 피계문동.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문제 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그냥 부르는 거 아니야.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죠. 또 나왔다, 여러분. 또 나왔다. 거련 나오고, 내가 거련에 3만 명. 3만 명이 여러분, 어떻게 돼? 백제를 공격해요. 한성 포위하잖아, 한성.
3만 명. 고구려 왕 거련이 3만 명. 3만 명이 한성 공격한다. 서울. 지금의 서울. 백제 공격한다. 그럼 이건 누구다? 장수왕이다. 장수왕이다. 그럼 장수왕은 뭐하냐? 장수왕. 볼게요. 성왕. 성왕 아니지, 여러분. 성왕 6세기인데 왜 성왕이 나와? 건원. 법풍왕이잖아. 안 되지. 을지문덕 7세기인데 왜 여기 나와? 그쵸? 다 제거하니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네. 광개토대왕. 남북조 동시 교류하잖아. 양다리 외교하잖아. 장수왕. 장수왕 무슨 외교한다? 양다리 외교한다. 이거 필기노트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어요. 양다리 외교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줘야 합니다. 이거 근데 문제에서 계속 나오겠죠? 양다리 외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봐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죠. 밑줄 친 왕.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핵심 단 또 찾아. 아, 나 이제 지겨워. 아, 나 이 문제 이제 지겨워. 아! 아, 3만 명 아니면 5만 명만 알아서 문제 풀어. 어? 봤어요? 어? 뭐? 5만 명.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오케이? 좋아. 들어가자고. 태학 설립. 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난 핵심 단어 찾아주는 거니까. 태학, 소수림. 대가에 정복했다. 진흥왕.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성왕. 독자적 연호. 맞아, 맞아, 맞아. 영신우, 영락, 신라, 후영격태, 영락, 독자적 연호 있죠? 영원히 즐겁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와우. 와우. 쉽다. 어떡해. 이거 종쌤 한마디 읽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는 5만 명이 나왔는데 광개토대왕을 모른다? 이 말도 안 된다. 그쵸?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의금부 끌려가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광개토대왕이면 영신 왕기팀만 기억하면 되고 바로 5초 만에. 그쵸? 5초! 5초 만에 풀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아! 5만 명! 광개토대왕! 영신우! 독자적 연호! 답 4번. 근데 왜 나 혼자 감동받고 있지? 여러분이 감동받아야 하는데 내가 감동받는 내가 감동받는 것 같네. 여러분 감동받아야 돼요. 제가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동받아야 돼. 오케이. 그럼 1번 보죠. 또 6세기입니다. 6세기 이제 6세기 왕은 여러분 무성 집업진이잖아. 무성 무령왕 성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렇죠. 무성 집업진 거기 관련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죠.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책 건의했대. 거칠부 국사가 거칠부가 국사 쓰네.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해가 거칠부에게 편찬하게 했대요. 누굽니까? 진흥왕이지. 진흥왕 암기팁. 단북 창황마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령비 황초령비 그다음 마을령비 여기에 관산성 전투가 있고 여기에 대가야가 있죠. 관대까지. 진흥왕. 그럼 진흥왕 답은 몇 번? 4번. 북한산 순수비. 와우. 와우. 쉽죠? 정전지급 성덕왕. 성덕. 성덕. 다 왕이라니까. 섬성대 선덕여왕. 국학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신문왕.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2번 가죠. 2번. 밑줄 친 대왕이 제의했던 사실로 옳은 거 우리 왕후께서 사택 적덕따님 여러분 끝났습니다. 사택 적덕딸 사택 적덕딸이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대. 무왕이야. 무왕. 무왕입니다. 무왕. 그렇죠. 무왕은 뭐 있냐. 미륵사지를 만들어. 미륵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미륵사의 석탑. 이거 미륵사의 석탑과 관련되는 거예요. 미륵사 석탑. 알겠죠? 그래서 암기팀 무미잖아. 오케이. 봅시다. 사비의 왕사 낙성했다. 몰라?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어떻게 해라? 넘어가. 22담노 이건 알아. 22담노는 여러분 무령왕. 22담노는 무령왕이에요. 박사 고웅이 서기를 편찬했대요. 다시 박사 고웅이 뭘 편찬해요? 서기를 편찬했대. 여러분 이건 어느 왕입니까? 고웅이 서기한 것은 근 초고왕이죠. 놀이사치계 플로리아 그쵸? 불교 놀이사치계 성왕 때문에 무왕이 없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답은 1번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풀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무슨 법입니까? 이걸 우리는 소거법이라고요. 무슨 법? 소거법. 이거를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소거법. 아시겠죠? 소거법이라고 한다. 하오? 하오. 소거법. 요 정도는 알아야지. 소거법 풀면 돼. 그 다음 이제 3번 가도록 하죠. 3번.
네, 3번 보죠. 여러분, 게리직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왕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아시겠죠? 왕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볼게요.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로 사적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박사 공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가. 이거 계속 지문에도 나오고 여러분 사료에 나왔어요. 이거 그쵸? 공 서기 이거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다음 이문진에게 명하여 고사를 추격하여 신집 5권 이거 영양왕 때죠. 이문진 그쵸? 영양왕 때입니다. 이건 몇 세기? 이거는 7세기죠. 7세기 7세기 영양왕. 그러면 5세기 아니면 6세기가 나와야겠네요. 5세기 아니면 6세기가 나와야 돼. 그쵸. 그럼 들어갈게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대요. 웅진의 사비. 여러분, 한성에서 웅진은 문자왕. 그리고 웅진의 사비는 성왕. 6세기, 성왕.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았대. 여러분, 이거는 7세기 영유왕.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하고 낙동강 서쪽. 대가야 정복 6세기 진흥왕. 그 다음 고구려가 옥저 동해를 정복했대. 여러분 옥저 동옥저 태조왕 2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이에 5, 6세기 6세기 있네. 두 개 기억하고 디귿대네. 기억하고 디귿. 다음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 게리지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국시대 왕 쪽은요 거의 잘해요. 다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 왕 정확하게 암기하고 연도까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틀리신 분은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왕. 왕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왕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죠. 밑줄 친 왕 정책으로 오른 것. 여러분 왕 13년 우상국 끝났어. 우상국 항복했대. 그쵸? 어. 왕. 우상국 정벌한 왕 누굽니까? 지중왕이지. 이 사고 시켜가지고. 그렇죠? 어, 됐잖아요. 중국산 철제 왕우상을 시장에 판다. 중국 한화정책 철제 철제 농기구. 어, 왕우산을 왕칭호 신라우칭. 어, 우산 우상국 정벌 지중왕 비트비잖아요.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도록 하죠. 병부 설치했다. 법흥왕 때입니다. 태약 소수림왕이에요. 대가야 정복했다 진흥왕이에요. 다 왕이야 여러분. 신라 국호 요거네요. 요 뇌물왕이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쵸? 어. 철제 중국산 철제 왕우산을 시장에서 산다. 그쵸? 중국 한화정책 한화정책으로 왕하고 신라우칭 철제 농기구, 우상국 정벌, 사료에, 시장, 동시, 동시전.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아이, 쉽다.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 이제 5번 가죠, 5번. 밑줄 친 왕 업적으로 오른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문제. 어,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 너무 똑같은데? 그쵸? 잠깐만. 아. 소방 간부에서 내고 소방 직에서 내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하나? 똑같네요. 왕 16년 우상국을 항복하여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 끝났네 여러분. 아까 했잖아 이 사료 똑같은 거. 지증왕. 철제 왕우산을 시장에 산다. 답은 딱 3번 나와버리지. 답은 똑같네요. 불교공인 법흥왕. 대가야 성복 진흥왕. 이사금을 왕으로 사용했다. 왕 그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했다. 왕이라고 했다. 틀리죠. 어,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3번밖에 안 된다. 4번하고 5번하고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4, 5번은. 그 다음 6번 가도록 하죠. 6번. 6번 문제는 사료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 볼게요. 금강군주 김구애가 항복했어. 금강가야가 망했어. 법흥왕 때야. 법흥왕 때 연호. 건원입니다. 건원. 답은 몇 번? 4번. 그쵸. 4번이야. 어. 이거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불 암기팁이죠? 불법으로 어. 어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제가 암기팁이에요. 불교 율령
병부, 상대 등, 건원, 금강가야. 암기띠 딱 나오네. 금강가야하고 건원 나오니까 다음 몇 번? 4번 나오죠.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연호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 책 볼게요. 책 보시면 그 정답 해설에 연호 많이 나옵니다. 요거 연호 꼭 보셔야 돼. 우리나라 연호 영락. 그쵸? 영락. 고구려 광개토대왕. 연호는 그 시간의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원래 중국 거 사용했는데 우리 거 사용했다? 독자적이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최초는 누구냐? 광개토대왕이야. 영락. 그쵸? 그 다음 신라는 건원. 그리고 진흥왕은 개국, 대창, 홍제까지 있죠. 건복은 진평왕, 인평은 선덕여왕, 태화는 진덕여왕. 그렇죠. 경우는 이제 김원창 때. 그다음 청통은 고왕, 인하는 무왕. 그다음 대응, 건응은 이제 대응, 보력, 보력도 있어요. 대응하고 보력은 문왕, 건응은 그다음 선왕. 천수는 태조, 왕건, 광덕, 중풍은 광종. 그렇죠. 청계는 묘청. 개국은 이제 우리 갑오개혁 때, 조선시대. 그 다음, 건양, 을미 때. 광무, 이제 광무개혁 때. 그 다음, 융의는 이제 순종 때. 이렇게, 사료. 꼭 보셔야 돼. 요 사료들 다 밑줄 치고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아, 사료래. 요거, 이 연호. 이 연호 진짜 잘 나옵니다. 연호 꼭 봐야 돼요. 알아야 돼. 연호 모르면 안 됩니다. 정리된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이 문제보다도 이 밑에 있는 해설에 있는 여러분 연호가 더 중요합니다. 연호 동그라미 쫙 형광펜으로 해놓고 암기하자 이렇게 하세요. 암기 힘들겠죠? 그냥 자주 봐요. 자주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가도록 하죠. 7번. 7번. 국가적 문제. 왕 7년의 율령반포. 금강국 정복. 항복했네요. 누굽니까? 법풍왕. 아까 그 문제가 똑같네요. 여러분. 건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왔던 문제 또 나와요. 기출이 중요해. 기출이 중요해. 기출에서 유형을 여러분이 파악하면 여러분 한국사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기출을 내가 그래서 10번 풀라고 하잖아요. 기출 10번 풀고 떨어진 학생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출 10번 풀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죽었다 하고 10번 푸세요. 그러면 무조건 한국사 성적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사부 우상국 정복했다. 이거 누구죠? 이사부 우상국? 지증왕. 국학 신문왕. 화랑도 진흥왕. 무조건 왕. 왕이 제일 중요하다. 난 8번 보죠. 8번. 가왕 제기간으로 가장 오른 거. 가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대요. 전세가 불리했대. 그래서 죽었대. 누구한테? 고관 도도한테. 오! 여기 핵심 단어. 관산성을 공격하다가 죽었어. 그럼 성왕이지, 성왕. 성왕입니다. 그쵸? 성왕이에요. 성왕 암기팁. 22 부관 이사한다. 22 부. 부여시라고 하죠? 그쵸. 부여시. 왕조 부여시로 하고요. 관산성 전투에 죽고요. 사비로 천도합니다. 그 다음 남부여라고 국호 사용하고. 22 부. 관 이사. 22관 이사. 오케이. 좋아요. 봅시다. 낮에 동맹 체결했다. 낮에 동맹 처음 체결한 사람은 비유왕. 눌지왕. 비유. 결혼 동맹은 동성왕. 22담노.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22부예요. 무령왕. 3번 찍은 사람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3번. 이건 진흥왕이지.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3번 찍으신 분들은. 진흥왕은 성왕을 죽인 거고 이 사람 죽었잖아요. 죽었잖아.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렇죠. 국호 남부여. 그 다음 왕조군 부여씨. 답은 몇 번? 4번. 수도천도 사비로. 22부관 이사.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9번 가도록 하죠. 9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왕. 혼인. 동성왕. 몇 세기입니까? 5세기. 5세기 동성왕. 왕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친히 보병, 기병 50명을 넣고 밤에 구천에 이르는데 그들과 싸우다 살해됐다. 여러분, 신라를 습격하다 살해됐대요. 관산성 나무 완벽한데 관산성은 빠졌네.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이거 6세기 성왕입니다. 그렇죠. 동성왕이고. 대고 똥꼽 이곳을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눌자소 비계문동. 그렇죠. 무성 무령왕 나와있네. 무령왕 아니면 성왕 초반 성왕 초기 그쵸 죽이니까 성왕
무령왕 아니면 성왕이야. 보자고요. 도읍을 금강의 응진으로 옮겼다. 문주왕 안 돼요. 장수한 공격으로 함락됐다. 이거 개로왕 안 돼요. 국호를 남부여로 고쳐고 어떻게 돼? 중을 꾀했다. 아까 그 문제 똑같네. 맞아요. 왜? 성왕이 죽었잖아. 죽기 전에 했던 거 맞지. 동진 마라나한테 불교 수용 침류왕 안 되지. 답은 3번. 네. 이게 무령왕 나와도 맞아요. 만약에 22 담노 했다. 그래도 맞아요. 22 담노도 맞고 성왕 초반으로 해가지고 성왕 죽기 전이니까 성왕 때 걸로 해도 맞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22 담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왕 이렇게 나왔네요. 답은 3번. 네, 10번 갈게요. 10번. 아, 요런 스타일 진짜 잘 나와요. 어디 들어가냐? 시기 어디 들어가냐? 요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볼게요. 관산성을 공격했대요. 고관도도가 왕을 죽였대. 어느 전투? 이거 관산전투. 성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몇 세기? 6세기. 이게 554년입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오! 죽었다. 이렇게 암기하죠. 오! 죽었다. 554. 그리고 북한산비가 555입니다. 볼게요. 그러면 나제동맹. 여러분 나제동맹이 왜 나와? 이거 5세기인데 웅진천도도 5세기. 이거 눌지왕이고 아 이거 비우왕이고 이거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는 문주왕이고 사비천도 한 다음 죽잖아요. 앞에 문제 똑같네. 답은 몇 번? 4번. 성왕 때 사비천도하고 다음 성왕이 죽잖아. 이거 아까 9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9번 문제하고 요 문제가 똑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9번과 10번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돌고 돈다니까. 비슷한 거. 한정돼 있어요. 볼게요.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죠. 11번. 가식이 신라에 있었던 거.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응진으로 옮겼다. 5세기 문주. 그 다음 성왕이 사비로 뭐했다? 도읍으로 옮겼다. 사비로 도읍 옮겼다. 6세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성왕보다 지법진. 여러분 지법진인데 성왕은요. 성왕은 진흥왕보다 앞에고 법흥왕보다 뒤야. 그럼 이거는 거의 뭐야? 지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돼. 지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대가야 정복했다. 진흥왕 안 돼요. 황초령비 안 돼요. 왜? 북한산비 하기 전에 죽었어요. 거칠부 국사. 거칠부가 뭐야? 국사를 뭐 했다? 편찬했다. 이것도 진흥왕이죠. 진흥왕 초반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답은 몇 번으로 봐야 되냐면 답은 4번으로 봐야 돼. 이게 진흥왕이니까. 2차도 숨겨 법흥왕이잖아. 내가 지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지법, 법흥왕. 여기가 성왕이니까. 그렇죠? 성왕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봐야 한다? 답은 4번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기 종쌤 한마디 볼게요. 삼국시대 왕 무조건 나온다. 특히 육생이 잘 나온다. 그 중에서 어떻게 돼? 법흥왕, 성왕, 진흥왕 순서.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 법흥왕이 더 먼저, 그 다음 성왕, 그 다음 진흥왕. 순서 나올 때 보통. 알겠죠? 다시. 법흥, 그 다음 성왕, 그 다음 진흥왕 순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육세기 때.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섞어서 낼 때, 백제하고 신라하고 섞어서 낼 때, 법흥, 성왕, 진흥왕 순으로 여러분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도도 있죠? 연도? 연도 보시면 거칠부 국사는 545년이고 그렇죠? 그 다음 천도는 여기 보시면 천도는 538년입니다. 연도까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6세기 순서 잘 나올 때 보통 법흥, 성왕, 진흥왕 순으로 잘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제 12번 풀도록 하죠. 기역, 리을 일어난 사건으로 오른 거 돼 있네요. 보도록 하죠. 단양적상비, 북한산비, 여기 관대 들어가요. 관. 그쵸. 대. 암기팁. 단북장엄마 관대. 그쵸. 신라가 김해 지역에 금강가야를 뭐 했다? 정복했다. 여러분, 신라가 기역. 금강가야 정복했다. 금강가야 언제 정복하죠, 여러분? 법흥왕 때. 맞네. 이거 진흥왕이니까. 그 다음. 신라왕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다. 여러분 관산성 어딥니까? 여기 있네요. 관산성 맞네요. 이것도 고령 지역에 대가야 정복했다. 여기 들어가야 돼. 리을에 들어가야 돼. 틀려. 천리장성 완성했다. 7세기야. 틀려. 거칠부 국사 앞쪽이에요. 거칠부 국사 앞쪽이야. 그래서 틀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암기팁. 단북창황마 사이의 관대. 단북창황마 관대. 이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30문제 넘게 풀었습니다. 문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거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아까 제일 어려웠던 게 게리지 문제 그 보코 나온 거 있죠? 그건 틀려도 돼요. 그 문제 빼고 나머지는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다 왕이에요. 몇 세기 왕. 시기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풉니다. 연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몇 세기 어떤 왕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7세기하고 그다음 통합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